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크신 사랑 보이셨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복음 복음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도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인이라면 핵심 진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막상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만나책을 가져오셨나요? 예, 한번 다 꺼내보셔서 만나책에 저는 이렇게 막 적었어요. 낙서장 같이. 근데 여러분도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복음의 5대 특징.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를 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글씨가 거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5대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10대 내용. 복음은 무슨 내용이냐? 10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3대 효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5대 특징, 10대 내용, 3대 효력 이런 식으로 막 숫자를 넣어서 하느냐?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쭉 서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5대 특징, 그리고 10대 내용, 3대 효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데 그 5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다른 것 전하지 않고 그것만 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그렇대요. 당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와서 지나가도 엄청 피해를 봐도 그 동네는 죽을 피해를 봐도요, 주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소식은 안 전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서는 뉴스를 딱 틀으면 흉한 소식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흉한 소식만 계속 듣다 보면 세상 살기가 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두 번째 특징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복음이 되지만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놓으면 나중에 또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영생으로도 인도하지만 그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복음이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가 다섯 가지 다 말씀드렸나요? 네 가지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첫째는 이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복음이지만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걸 뺐어요. 누구에게나 해당.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렇죠. 세상 소식은 그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해당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경제 기획자나 혹은 정책 입안자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들을 때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열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죄인이. 그리고 이 죄인은 두 번째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랑을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소식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본을 다 보이시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봤어요. 한 번에 500명 이상이 봤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생을 얻은 분들에게는 여덟 번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 땅에서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휴, 사람이 뭐 영생인지 천국인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구원받은 증거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고 가시기 전에 비자와 여권을 다 준비해야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표를 다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딱 받으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면 호적에 올려요. 그 호적에 올린 아이는 나이가 되면 무엇을 주는가요? 주민등록증을 줘요. 이 주민등록증을 딱 받은 사람은 자기가 출생신고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는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와 계신 분은 아홉 번째, 자꾸만 변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혹은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을 많이 가졌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 놀라운 영생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탁 올라가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가면 강조하는 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이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건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실 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성령 어떻게 하면 받나요? 어디 가서 그 성령 받나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순간 믿고 하나님 내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구하면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면 이 사람이 점점 변해요. 아이를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몸의 체질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입 뭐 음식 냄새가 나면 꾹꾹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입도 또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배가 점점 나오고 신체가 변화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곧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로 마귀의 세력과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그래야 나중에 딱 천국에 가면 김아무개 그러면 저절로 그 책에 쫙 넘어가면서 김아무개가 딱 있어요. 아이 목사님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제 이름이 다 그렇지요. 세상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차치하여 착오가 생길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착오가 안 생겨요. 이 땅에 출생할 때는 남자로 왔다가 갈 때는 여자로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는 착오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쫙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성이 바뀌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김씨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 바꾸자 그래가지고 박씨로 바뀌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우리가 부를 땐 김아무개, 박아무개로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새롭게 우리의 이름이 독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듣기 싫었던 그 이름, 김치국 이렇게 불리던 이름, 언년이 이렇게 불렸던 이름이 여전히 그렇게 불리질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불렸고 너는 환난자라고 불리고 너는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름이 이스라엘로 탁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될 때는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다 아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성경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가서 이름도 다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이젠 그 나라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끌려간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하니까 그 라이벌들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했어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은 있어도 승승장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어디에 그게 바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티끌같이 다 흩어지고 그 사람의 뼈도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없어져서 티끌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은 자가 됐어요. 그걸 잔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그들이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영생의 복을 받을 자가 있고 그때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거기서 그 진흙바닥에서 혹은 그 티끌 가운데 흩어진 데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그 지식,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때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미리 들은 자가 다른 사람을 그 지혜롭게 끌어오는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막 길길이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앞도 못 봐서 사람에게 끌려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간 그 인생을 그 전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너도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입니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지. 전도는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말 주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거예요? 내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내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러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하고 받고 해서 복도 받고 상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라면 목사님 말주변이 없어요. 아이 그거야 이거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와 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복잡한 얘기 안 하셨어요. 와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그 형제를 전도할 때도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함께 가자. 교회 놀러 와. 와 보라. 국수 맛이 끝내줘.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봐라. 그렇게 하면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얼굴 보면 뭐 대단하겠어요? 옛날에 그 저기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내 손 잡으면 복이 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와 보라만 해도 여러분은 상을 받고 그 말 듣고 오신 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 보라 한다고 오나요? 아니에요. 평소에 많이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야 와 보라 하면 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군생활 시작할 때 훈련 받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은혜. 아니 군대 가면 왜 그 노래를 시키는지 몰라. 그걸 서서 부르면 눈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얼차례를 받으면서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부르면 눈물이 거꾸로 흘러요. 아, 지금도 그런 얼차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부를 때 어머니의 은혜가 가슴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뭉클뭉클. 그 어머니가 저에게 뭘 해줬나 생각했더니 그냥 먹여준 것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여주고 좀 클 때는 우유 먹여주고 그 더 크면 이유식 먹여주고 나중엔 번데기 사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먹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쌀을 씻어서 밥을 해 그 쌀을 다 쌓아놓는다면 아마 산을 이룰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에게 해준 거 다른 거 없어요. 먹여준 거예요. 먹여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고 사랑하다 보면 와보라 그럼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책의 말씀처럼 인격이 변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받았는데 예배는 싫다 이런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악에 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참지 못해. 그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피로 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과거의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목하지 않던 사람이 싸움쟁이가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고 돈만 밝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달라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가족들이 볼 때도 행복해지고 그 후손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영과 육이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육신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운명도 바뀌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